솔직한가? 왜 솔직해야 하지? 현대사회는 신용사회이기 때문에 솔직해야 한다는 말이 있긴 한데, 이거는 물건을 사고팔고 하는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단어이긴 한데,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친구를 사귈 때, 이웃을 만날 때, 지인을 만들 때, 솔직하게 행동하고 솔직하게 마음을 주고받자 그런 말이 있는데, 나는 그러한가? 나는 사람들을 안 만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이냐? 자, 읽어봅시다. 읽을 때 이거 내 동영상을 봤더니 입모양이 예쁘기도 하고 안 예쁘기도 하고 그러더만. 알았어. 최대야, 오늘은 예쁘게 솔직하게 읽어봅시다. 이 자체가 솔직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핸드폰이 빛을 받아서, 아유, 얼굴에 잡티. 솔직하게 안 보여. 그게 뭣이 중요한데? 제 267강, 솔직해야 사람이 붙는다. 네, 좋습니다. 편한 대로 하시지요. 좀처럼 자기 색깔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싫어도 좋은 것처럼, 좋아도 그저 그런 것처럼, 자기 표현에 솔직하지 못한 것이다. 매사에 자기는 죽이고 타인을 배려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과연 이처럼 언행하는 것이 좋은 것일까? 자신은 싫지만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 늘 타인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은 참으로 착한 삶이 아니겠느냐고 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다. 인간관계에 대한 처세술을 연구하는 전문가들 중에서 이 같은 유형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을 남기기도 한다. 자신이 싫으면 싫다고 좋으면 좋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두고 우리는 흔히 뒤끝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도 한다. 자신의 감정을 속이지 않고 사실 그대로 표현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매정하다거나 차갑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지만 적어도 상대방에게 피해주는 일은 없는 게 이런 성격을 지닌 사람들의 장점이다. 일례로 시장에서 고객이 물건을 고르면서 가격을 의심할 경우 장사꾼이 말하기를 착한 가격이니 더 이상 깎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다고 치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객이 의심을 하고 계속해서 깎으려고 한다면 장사꾼은 화를 낸다. 솔직하게 털어놓았는데 고객이 믿어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매력을 끈다. 이유는 성격이 화끈해서 숨기는 것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처음에는 500원 빼준다고 하다가 고객이 조르니 1000원을 빼주는 장사꾼들도 있다. 이럴 때 고객은 물건을 구입한 후 집에 가면서 내내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좀더 깎을 수 있었는데 더 깎지 못한 게 아쉽다는 것이다. 그리고 장사꾼을 신뢰하지 않는다. 현대사회는 신용사회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솔직하게 보여줄 때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경우보다 믿음을 갖게 된다. 밀고 당기면서 상대를 재고 저울질을 하는 쪽보다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 장기적인 인간관계에서 성공의 열쇠가 될수 있다. 솔직한 게. 솔직한 표현, 솔직한 표현. 뭐야, 이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순투성이이며 아름다움과 추함, 행복과 불행은 시시각각 공존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물과 고정된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 변합니다. 꽃 중에 왕으로 불리는 장미를 볼지언데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장미에 하필 가시가 있다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가시덤불 속에서도 아름다운 장미가 피어났다고 감탄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사물이지만 보는 각도가 다르게 같은 사물이지만 보는 각도가 다르면 다르게 보이고 아무리 험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고운 눈으로 예쁜 마음으로 본다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밝은 생각, 맑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아름다운 꽃동네로 보이고 녹이 쓴 마음과 뒤틀려진 심사로 보면
안개자욱한 오염된 도시로 보일 것입니다. 이젠 마음을 깨끗이 닦아보세요. 세상은 그래도 살기 좋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당신은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이제부터 솔직한 표현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행복을 만들어 보십시오. 사람들은 진실을 좋아합니다. 그런가? 박창수 언론인 발표. 선택에 대한 그거 있었어요. 나도 발표를 했었어요. 인생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 옛말에 작은 부자는 부지런하면 누구나 될수 있지만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때를 잘 타고 태어나도 불가항력적인 섭리라는 법칙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인생은 고통스럽습니다. 따라서 인생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여러분, 되돌릴 수 없는 순간들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자체가 인생을 떳떳하게 만들며 후회 없는 행복한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했다면 등수 때문에 인생을 소진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은 실패할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때 끝나는 것이지요. 그래요, 여러분. 그 고통을 인정하고 새 힘을 얻어 아자를 외치며 성실하게 땀 흘리는 사람들은 박수를 받아 마땅합니다. 존재를 잃어버리면 가슴을 잃는 것이요. 가슴을 잃어버리면 자신을 잃는 것입니다. 자신을 잃어버리면 세상을 잃는 것이요. 세상을 잃어버리면 인생을 잃는 것입니다. 약간 좀 톤이 빠른 이유는 동영상이 12분 21초밖에 촬영을 할수 없다는. 이제 핸드폰에 있는 사진들을 옮길 때가 되었어요. 봄과 같은 사람, 이혜인. 봄과 같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본다. 그는 아마도 늘 희망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따뜻한 사람, 친절한 사람, 명랑한 사람, 온유한 사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 창조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일 게다.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우선 그 안에 해야 할 바를 최선의 성실로 수행하는 사람,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새롭히며 나아가는 사람이다.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했었고,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 중에서, 마트에 가서는 가격을 흥정하지 않는데, 전통시장, 재래시장에 가서 가격을 흥정하는 이유는 좀 깎아주세요 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믿음에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수긍하는 말이기도 해요. 또, 우리 선생님의 학원에 들어올 때 적혀져 있대요. 오늘 밥값 했니? 과연 밥값이란 무엇인가? 시를 쓰는 것이 밥값인가? 농사에 농을 지어서 밥값인가? 누군가의 회사에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보속품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밥값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 이야기인데 들은 이야기예요. 어느 주인이 자신의 하인에게 빈 술병을 주면서 하는 말이 가서 술한병 받아와라. 그러면서 돈을 주지 않더래요. 하인이 말하길 술값도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술을 받아옵니까? 그러니 못된 주인이 하는 말이 술값이 없이도 술한병 사오는 것이 비범함이요, 능력이다. 하인은 그 술병을 들고 나갔다가 한참 있다가 다시 빈 술병을 들고 주인에게 가져다 주었대요. 주인이 보니, 어? 술이 없는 거예요. 어찌하여 빈 술병을 들고 왔느냐? 하인이 말하길, 비어 있는 술병으로 술을 마시는 것이 그 또한 능력이라. 주인님의 능력을 보이소서. 지혜를, 어리석음을 지혜로 헤쳐나간 그 하인의 참 마음에 와닿아요. 책을 읽을 때, 애들 동화책을 읽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런저런 생활을 하면서도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얼마 전에 고래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어요. 그대들, 고래의 손구멍이
한 개요, 두 개요? 한 개? 두 개. 그거는 고래에 이빨이 있느냐, 수염이 있느냐에 따라 나눠지요. 이빨이 있으면 손구멍이 하나, 수염이 있으면 두 개. 봄고래는 손구멍이 하나, 가장 큰, 흰, 긴 수염고래는 손구멍이 두 개라오. 책을 많이 본다는 것이 그런 것들이 되게 도움이 되는데, 나는 요새 책을 볼 때, 아, 내가 말할 때 어떻게 써먹어야 되지? 그거를 생각하고 책을 본다니까요. 달라졌어. 달라진 점이 그게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를 봐도 그런 거 있어. 두 가지를 외워놨는데, 선풍기에 소주잔을 달아서 1200개를 만들었는데 완판이 된 거예요. 코로나 시국 가고 딱 맞는 그런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상품이 하나 있었고, 어느 나라에, 말레이시아인가? 높은 나무에 야자수가 떨어져서, 왜? 21초밖에 안 남았네, 빨리 이게. 그 사람 차에 꽝 부딪혔는데, 차 유리는 깼지만, 그 야자수 하나도 흠집 안 나고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야자수를 팔려고 내놨대요. 흠집 하나도 나지 않는 내차 유리를 무슨 야자수 팝니다. 가격은 10만 원 정도. 여기저기 살려고 사람들이 시도를 했대요. 근데 결국 본인이 다 먹었대요. 네, 그 나라에 그 누가 고위 관리직이 자기가 산다고 했더니 먹었었다니까 돈을 보내줬대요. 그러니까 자신의 불행을 그대로 생각하지 않고 유명화 위트로 21초 진짜 핸드폰 동영상 좀 공개해야 되겠어요. 일단 그 사람. 오늘도 중요한 건 끝까지 계속 가자.